1일 차 엄청 피곤하죠? 마사지, 남들 다 하는 시장 쇼핑. 2일 차 스테이크 먹고요. 3일 차 이날이 제일 바빠요. 역동네 호이안 투어 갑니다. 마지막 4일 차 남들 다 가는 씨푸드 먹기. 이쯤 되면 엄청 피곤하죠? 그럼 마사지. 집으로 돌아오는 아주 심플한 일정입니다. 사정에 따라 일정 바뀌는 건 아시죠? 이쪽은 좀 외국인이 있다고 그랬어. 맞아. 나 아까 택시 타고 오면서 느꼈는데 이쪽은 백인들이 좀 많아. 근데 있어봤자 이렇게 개인 여행자는 조금씩 오는 거고 단체는 우리밖에 없지요. 한국인은 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? 아니지.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지. 이렇게 오토바이 없는 베트남 처음이야. 오, 파도 서핑한다. 아, 서핑은 우리나라 꿈에 비하면 진짜 엄청난 파도지, 여기는. 어마어마한 파도지, 진짜. 와, 서핑할 맛 나겠다. 왜 아무도 튜브가 없을까? 창피하게. 그러니까 튜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긴 있네. 빌려주나 보다, 핑크는. 그러니까 보면 그냥 다 물에 그냥 둥둥 떠있어. 저 수영 못하면 못하잖아. 오, 여기 비키니 언니 있다. 우리 단방에 가면 죽겠다. 그치. 파도가 진짜 빨리 치는 것 같아. 계속 와. 계속 와. 와. 멋있긴 한데 우리 그 하노이 갔을 땐 언제야? 와, 난 진짜 그때를 베트남을 마지막으로 절대 안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. 그때 좀 한 걸 빼긴 했어. 아무 우리 구경도 못하고 진짜 카페만 앉아 있었잖아. 맞아. 이렇게 좋은 날씨도 있구나. 다낭이라 그런가? 그런가? 그나마 좀 이동네잖아. 한국 사람이 보이는 거 보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아. 여기 학교 앞 같은데? 아니 이게 성당인가? 이게 성당인 것 같은데? 저 주변에 다 한국 사람이야. 아, 들어가면 안 되나 보네. 여기서만 봐야 되네. 미사하는 날에 못 들어가면. 원래는 안 해도 볼 수 있어? 잘 몰라. 근데 그냥 좀 여기만 쭉 가. 그치? 아, 그래? 여기서 보는 거 싶어서 보는 거 딱. 내려가면 내일이나 모레 보고 싶으면. 굳이. 인기 관광지구만. 다낭에 그냥 넘버원 관광지야. 어떤 거 없어. 진짜? 볼만한 게 없어. 근데 미사 하러 엄청 많이 오네 사람들. 아, 오늘 일요일이라서. 일요일. 너무 안 예쁘다. 별로 저거 역사적으로 뭐 있는 건물도 아니야. 그냥 저렇게 생겨서 그래. 하도 볼 게 없으니까 그냥 다낭에 넘버원. 다낭에 제일 번화가 있구나. 아, 시장 가면서 오고 가면 들리는. 그렇지. 여기 관광 코스 진짜 많은데. 어우, 관광버스. 와, 한국말. 한국말. 저 중국말이다.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. 한국 3, 중국 1, 이 정도? 계속 가. 아, 이게 시장인가 보다. 그런 것 같아요. 저 대충 여기 있는 걸 알고 왔는데 사람이 버글버글한 거 맞는 것 같아요. 진짜 한국말이 잘 통하고 한국 사람밖에 없다고. 그 다음에 너무 안 살 건데 흥정하다가 그냥 와버리면 확 맘 상하니까. 정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흥정하지 말고. 흥정한다고 되겠어. 대충 이제 우리나라 물가도 알 텐데 다. 아니야. 겁나 바가지 치는데 기적을 깎아야 된대. 2층에 보통 옷이 있어. 아, 2층에? 아마 얘 짝퉁 운동복 어때? 잠옷 같은 거? 키는 안 낮고 보자 올라갔어. 이렇게 엄청 덥지. 날이 안 더워서 그런지 될만 하네. 아, 원래 덥대? 이게 날 엄청 덥지. 에어컨이 안 나오네. 에어컨 있는 데가 아니니까. 아, 2층이니까 더 버글버글해 보인다. 와, 옷 사는 사람 진짜 많다. 짝퉁 성질에. 난 그런 거 있잖아.
나 집에서 입고 다니는 팬티 같은 반바지. 이런 거 어때? 집에서. 형, how much? 세트? 세트, 15만 원. 15만 원? 7,500 원? 예. 오케이. 더 보고 올게요. 나 사야 되지? 어. 사기 싫어? 너는 다리잖아, 진짜. 냉장고 같은 거. 나는 집에서 달잖아. 깔끔한 티만 입는 거. 알았어, 알았어. 오케이. 프라이, 저런 거 필요 없어. 예쁜 잠옷? 아, 난 필요 없어. 알았어. 그럼 맥주나 먹어. 어, 넌 스타. 미디움? 어? 이거 스몰인데. 미디움? 하나 더 크기는 어. 편하지. 미디움? 아, 이게 미디움이야? 그러면 라지. 와, 이렇게 난리 났네. 와우. 바람 봐. 뭐 사고 싶은 거 없어? 나는 알잖아. 나는 이런 무력은 없어. 그럼 무슨 무력이 있어? 난 같은 거다 전자제품 끼를 받으면 그거 다 느끼다. 근데 이거 100개 사는 게 낫지. 그 전자제품은 비싼데. 응? 난 아예 필요가 없는데? 아무짝에도 필요 없어. 777 커피. 아니, 진주 같이. 왼쪽으로 나가자. 알았어. 여기가 그거구나. 이 건물 자체가 다 이발관? 이발관도 아, 있고 파주고. 빠지는 데도 있고 나베비라고 유명한 식당도 있고. 아 그러고 여기 MSB 땡땡 이것도 ATM이거든? 토스 체크카드가 이게 몇 달 전까지는 여기가 됐었어. 근데 안 돼? 수수료 무료가. 근데 이제는 바뀌어서 수수료를 받는다고. 그래서 아까 그걸로 찾아간 거야. 아, 그건 수수료 무료야? 어, 수수료 안 내려고 거기가 되는 거야. 아. 어차피 올 거였고, 거기서 뽑은 거지. 넌 다 계획이 있었구나. 근데 거기 붙여서 찍고 갈 거야. 아니, 나는 그래서 택시 내렸는데 시장인 줄 알았는데 이상한 데다 내린 거야. 안 가볼까? 아, 계획이 있었어요. 얘네가 해주면. 현지품들 로컬이 있는데 무슨 제품이야? 가볍나 보다 씨 고마워서. 왜? 모르지 봐달라고 막 그러고 있잖아. 여기가 한강이야. 한강. 진짜 강 이름이 한강이야. 느낌도 되게 비슷했어. 우리 어제 밤에 지나갔잖아. 아. 강도 되게 넓고. 여기가 그 금색 용달이야. 진짜 이름이 용달인가? 내일 밤에 용달이 건너편 야시장 있거든? 그거 보면 9시 여기서 불꽃쇼를 한대 항상. 어? 진짜? 또 보러 평일에도? 거야. 어? 날 뭐 그런 거 없이 한다고 어... 한다고 하더라고. 강이 은근히 꽤 넓지? 어 진짜 넓어. 한강 같아. 어. 한강보다 좀 좁나? 넓은 데는 비슷한 거 같은데 좁은 데는 더 좁고 그래. 어 여기 한국입니다. 자 자. 여기는 그냥 웬만한 데 들어가서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로 다 대답해 주셔. 완전 좋아. 어우 시원해. 나 진짜 이런 날씨면 나 베트남 또 온다. 그러니까. 너무 좋다. 와 저 건물 봐. 벽이랑 붙여서 짓는다. 그치? 어우 근데 저기는. 그러면 저 창문 어떻게? 창문 어떻게 내 말. 어디서 봤지? 유튜브에서 봤나? 베트남은 땅을 이렇게 넓게는 못하고 건물이 좁고 길게 올라간다고. 뒤로는 또 좀 길어. 발 마사. 어 발 각지. 저런 데 가서 우리 발 좀 이렇게 좀 벗겨야 될 것 같은데. 발 각지를 한번 가볼까? 랜딩비어 하고 그냥. 어, 우리 너무 들어왔다. 우리 너무 들어와서 안 맞아주는 거 아니야? 네네 발 각지. 네 발 각질 케어만 받고 싶은데 얼마인가요?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얼마요? 그래서 총 얼마를 얘기하시는 거예요? 아 그러니까 8달러인데요. 네. 잠시만요. 아, 반미도 한번 먹어야 되는데, 또. 저 뭐야, 경기도 다낭시 스타필드인데? 그거 보여? 아, 뭐야? 경기도 다낭시 스타필드? 이름 잘 지었네. 아, 썸네일 저 적어야지. 경기도 다낭시 스타필드. 이름 잘 정했다. 네.
진짜 QWER 한국 노래 나오고 아, 복장복 아. 여기 살만하겠는데. 베트남 어느 도시보다 한국 사람이 버스로 실어 나르는 게 압도적으로 많다잖아. 어쩌다 이렇게 됐지? 아, 아닌가? 후질근한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. 아, 설명이 후질근한 골목으로 들어가래? 모르고 왔으면 못 찾아 여기. 여기도 분명히 누군가 처음에 와서 퍼트리고 이렇게 됐을 것 같아. 그렇지. 어디로 가? 아, 앞으로 있네. 앞으로? 사람 별로 없다. 여기는 여기? 어, 여기? 여기가 이렇게 좋은 게 맛있고 싼데? 저런 말하지. 이거 해봤자 5,000원인 거 같아. 그러니까 이거 못 찾으면 이게 맛있게 먹어. 냄새 좋아?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. 한 입 먹기, 사놓고. 안 돼? 네, 안 돼. 그런 거 안 돼. 추잡스럽게 그러면 안 돼. 맛있겠다. 골고루. 나 저 골드. 이거 너무 막 주워 담는 거야. 냉장고도 코딱지 많은데. 냉장고 먹고 또 넣어. 800원. 이것도 하나에 800원. 네가 고른 것만 하나에 1,200원. 일단 편이지 딴 거에 비해서. 역시 나는 그거부터 먹을래. 나는 라오 골드. 나는 비싼 거부터 먹거든. 맛있는 거부터. 너무 시원하다 진짜. 밤 되니까 봐봐. 관광버스 다 들어왔어. 와우. 오늘 밤에 여기 광란에 막 그게 번쩍번쩍한 거 아니야? 네, 내일 월요일이라서. 오늘 집에 가서 쉬어야지. 형제님들은. 집에 왔습니다. 아, 언제나. 음식이 생각보다 잘 나오네. 뭐 없을 줄 알았는데. 그런데 뭐 먹을 맛 있다고. 얼마나 한국 사람이 많이 오길래 이런 게 적혀 있냐. 뭐 댕겨봐서 알잖아. 다낭은 그냥 코리아야. 경기도 다낭시란 말이 나 오버 아니라고 오늘 느꼈어. 정말 뭐 비싼 거 뭐 달러? 오 치즈. 고수. 와. 와. 몇 시간 지나서 비교해 별론데 맛이 있어요. 고수 넣어달라고 하면 웬만큼만 줍니다. 고수 진짜 많이 줬어. 맛있다.
엄청 습할 것 같아. 이제 해는 쨍쨍한데 비가 오네. 아, 여기 차가 별로 없어 좋아. 아, 대로면 한옥이나 꼬치미 이런 거 상상 못 하지. 비비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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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야. 아, 날씨가 이래 말고 가만 있어. 넌 약간 흐름을 못 읽는 게 나쁜 건 아닌데. 가야 될 땐 안 가고 안 가야 될 땐 움직이라고 막. 약간 네 특징. 해변 가는 게 좀 멀어. 여기 지나가 되는데 돈 내야 돼. 뭐라고 하지? 상낮세나 해야 되는데. 차 안 할 건데. 주차도 해주고 저런 거 다 물품도 걸어 놓을 수 있고 그런가 봐. 다 이제 퇴근하는 바. 혹시 어제보다 해가 세니까 사람들이 없어졌어. 아니지. 그것도 있어. 아, 월요일. 월요일이잖아. 아, 맞아. 지금 별로 먹은 것 같지도 않은데 배불러. 배불러 지금. 와인 먹었나 봐. 그냥 저렇게 먹고 나면 사실 먹고 싶은 게 없어. 쌀국수도 먹어. 양식도 먹은 것 같아. 과일주스도 먹어. 과일주스 먹어. 커피도 먹어. 먹고 싶은 게 없어. 맞아. 근데 오늘 고기 엄청 질겼잖아. 그래서 오늘 일정은. 근데 계속 씹으니까 먹을만 하던데? 오늘 일정은 소고기. 스테이크. 지금 생각해서 별로 안 땡기는데 뭐 먹어야지 어떻게. 물놀이 하고 나면 땡길 거야. 중요한 게 오늘 일정이 스테이크 먹는 거 말고 일정이 없어요. 뭐 일정이 이런지 모르겠어요. 아, 오늘 저녁 때 일정이잖아. 뭐? 이따리에 먹고. 아. 그전에 뭐 롯데마트 가면 되지. 롯데마트. 저 동그란 배 타나? 사람들 물고기 잡으러 가나? 그치, 배 끌고 나가네. 뭐 잡으러 나가. 생수병 구해와. 저 생수병 아니고 저거. 알아. 아, 저거 빌려주는 건가 보다. 진짜 하는 거야. 여러분이 노란 표시 있는 데서 막 시공할 수 있어요. 그냥 사람 같아서 안 됩니다. 여기 라이프가 들어가 있어. 지금 안 보이는데? 안 보여. 여기 다 봉지 있잖아. 우리도 저 봉지 옆에 슬쩍 냅두면 돼. 봉지랑 우리 이전 먹었을 때 크게 다르잖아. 쟤는 집에 가면 되고. 우리 뭐 잃어버릴 거 있어? 핸드폰 가져왔어? 갖고 왔어. 핸드폰을 왜 가져와? 오! 들어가. 이 영상은 맨살이 보이는 수영장 영상입니다. 후순위에도 부끄럽기 때문에 모자이크는 하지만 부담스러운 분들은 60초 뒤부터 시청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내가 다 편집할 거야. 오빠 가자, 수영장으로. 재밌게 놀았어? 좋아. 물이 하나도 안 차. 수영장 물은 얼음장인데. 되게 따뜻하다. 반방이 땀난 거야? 아니야, 봐. 저기 허벅지까지밖에 안 가잖아. 아니야, 중간에 갔다 있는데 훅 꺼지면 되는 거지. 수영 물에만 뜨자. 1일차 수영 강습 결과 가장 큰 문제는 몸에 힘을 못 빼는 것이었어요. 2일차 오늘은 좀 달라졌을까요? 수영이 좀 늘었나요? 숨만 쉬면 될 것 같아.